아, 오전이라서 부끄럽네요. 제가 쏘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혜고요. 부산 범일동에 커넥트 현대 드디어 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 나와바리거든요. 범일동 근처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녔는데 35살이 되었어. 커넥트 현대 리뉴얼이 된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근감이 드는데 또 내부는 굉장히 또 새롭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매장들을 좀 둘러보시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가보실까요? 네? 아무리 커넥트 현대 좀 중요한 곳들을 또 둘러봐야 되지만 배부터 좀 채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층에 바로 자리한 고디바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배고프면 손으로 먹는 스타일이라 고디바 베이커리가 2호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베이커리라는 거. 그래서 아주 핫한 베이커리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디바를 좋아해요. 쇼핑 같은 거 하다가 초콜릿 같은 거 자주 사 먹는데 아이스크림이나 집 빵이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고디바는 초코 가야 되겠죠? 이 초코 소라빵이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이즈 큰 걸로 오전부터 와가지고 지금 고디바 베이커리에서 총 5종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제가 막 다 먹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 스태프분들 제가 챙기는 마음 좀 먹고 얘기할게요. 고디바가 빵도 잘 만드네. 한 입만 더 먹어도 돼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되기 때문에 봐봐, 이름에서 자신감 느껴지잖아. 고디바가 만든 소라빵. 잠봉베르도 맛있고 일단 빵 자체가 맛있어서 다 맛있는데 고디바는 역시 초코다. 이제 지하 1층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조사권 없습니다. 막 찍으세요. 드라마틱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반가운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제가 부산 엄청 자주 와요. 근데 제가 커넥트 현대는 처음이다 보니까 현대 뭐랄까 아이덴티티는 저는 지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하 1층으로 왔고요. 끝띠 매장으로 왔습니다. 아, 로컬 브랜드 하면 사실 여러분 아시죠? 부산의 대표 로컬 브랜드 발란사. 엄청 예전부터 좋아하던 브랜드고 부산에만 존재할 때부터 저는 발란사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특히 이 제품은 발란사와 그리고 커넥트 현대가 콜라보한 제품이라고 해요. 굉장히 그냥 베이직하고 귀엽죠? 지금 딱 계절에 입기 좋은 한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조방이란 뜻입니다. 이 범일동을 예전에 조방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해요. 커넥트 현대와 이 발란사의 뭔가 좀 특별한 협업을 위해서 이렇게 부산이 아닌 조방이라고 프린팅을 했다고 하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첫 남자 호스트지 않습니까? 저에게 좀 특별한 권한을 좀 부여해주세요. 구독자분에게 좀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을 좀 주시면은 괜찮을까요? 5분? 오케이, 렛츠고. 여러분, 제 따냈습니다. 일단 이거 너무 귀여워. 스웨트셔츠 너무 귀엽기 때문에 요거 하나 고르면 좋을 것 같고 네이비 캡도 하나 고르겠습니다. 요 티셔츠도 하나 갈까요? 요 티셔츠? 짜잔, 귀엽죠? 뒤에 끝띠라고 또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릇을 뽑아야 되나? 화분이에요? 너무 귀여운데? 너무 내 취향으로 고르나? 요거 하나 반팔티까지 갈게요. 그냥 시그니처 프린트 조방. 이거는 여기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의미 있는 거지. 제가 쏘는 거예요. 자켓 귀여운데? 이게 요런 게 약간 관절계에 활용하기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귀엽죠? 이게 굉장히 시원하고 잘 어울리나요? 엎드려 절박기. 쇼핑까지 좀 해봤고 제 뒤로 보이시죠?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지나가겠습니까? 와인샵 앞에 와있고 사지 않더라도 원래 와인샵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많은 걸 좀 갖춰 놓은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라별로 다 셀렉을 해두신 것 같고 초보자가 실패 없는 와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25,000원이거든요 이게 범용성이 좋아요. 회 같은 거나 생선 하고 먹기도 너무 좋고 뭐 이런 샐러드 같은 거 하고 먹기도 너무 좋고 2만원, 3만원대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 답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완전 장난 아니네. 저 부산에서 이런 와인샵에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한 와인들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하우스 중 하나인 가야도 있고 다 10만원 깰 뻔했다. 조심. 뭐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여기 5대 샤또들도 다 있습니다. 프랑스의 보르도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 보르도에서 가장 좋고 가장 비싼 5개 와인 있거든요. 그거를 5대 샤또라고 부르는데 지금 커넥트 현대에서는 5대 샤또도 다 구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샤또 라뚜르, 뭐 무통 로칠드, 오브리옹. 샤또가 뭐예요? 샤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성이란 뜻이에요. 성. 예전에는 이제 와인을 성에서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는 샤또에 놀러 가면은 성처럼 되게 멋있게 되어 있거든요. 레이블에 이렇게 성이 다 그려져 있죠. 제가 가볍게 집었지만 140만원 조심스레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게 5대 샷도 존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저도 부산에서 와인샵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프리미엄급의 와인을 이렇게 셀렉팅을 해놓은 곳을 많이 못 봤거든요. 지금 빈티지부터 올드 빈티지들까지 굉장히 많이 구비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 2층에 내려왔는데요. 커넥트 현대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또 부산하면 뭐겠습니까? 떡볶이. 그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 아시죠? 제가 다리집이라는 곳을 갑니다. 광안리나 해운대 쪽에서 저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서면 출신이라 사실 제가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다리집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 커넥트 현대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떡튀순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떡볶이만 먹을 순 없잖아. 이야, 이거 이미 푸짐하다. 좋네, 어디 뭐 유럽 온 것 같고 좋네. 이렇게 해서 부산 떡볶이들은 이렇게 잘라 먹어야 돼요.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먹을 수 있는 마지노선의 매운 정도인 것 같고 매우면서 달콤하면서 얘가 양념만 왜 따로 파는지 알겠다. 뭐라고 하면 엄청 중독적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떡볶이의 이런 맛과 향 최대치 정도 되는 느낌? 떡볶이로 오늘 한번 끝을 보고 싶다. 또 오징어 튀김이 유명하대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튀김 맛있다. 안에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안에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광안리에서 이제 시작한 노포더라고요.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커넥트 현대까지 들어오게 됐으니까 뭐 광안리까지 가기가 조금 나는 멀다 하시는 분들은 범일동 커넥트 현대 오셔서 다리집 한번 먹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팬시한 공간에 있지만 이 음식 맛만큼은 왠지 노포 느낌이 좀 나거든요. 저는 오면 꼭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왕 오징어 아닌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페이퍼 라운지입니다. 그 두두디 북스라고 하는 독립 서점과 함께 책과 관련한 공간인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책도 조금 읽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그냥 가져가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 눈에 띄는 거는 사랑의 기술. 사랑을 이렇게 책으로 배우면 안 되는데, 그렇죠? 못 지나칩니다. 와인폴리 매그넘 에디션. 이거 새롭게 발매한 것 같은데 바이블 아니겠습니까? 와인책까지 구비가 되어 있다니 여기 너무 좋다. 그냥 저 커피 한잔 하면서 책 읽고 가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추천 도서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세계문학 전집을 읽을 때 읽었던 이방인. 아무래도 좀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죠? 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코파람 쐬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매장이 드디어 여기 있습니다. 아웃 오브 라인.
세컨핸드 편집샵입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빈티지 샵 같은 느낌이고, 여기 이제 취급하는 브랜드들을 보니까 느낌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여기가 워낙 핫해서 부산 분들 뿐만 아니고 서울 분들도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쇼핑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공간에는 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본 브랜드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제가 좀 주황색 좋아해요. 아, 이거 봐도 되나요? 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느낌의 옷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또 나나미카하고 콜라보한 이런 아우터들도 있고, 세컨핸드 샵답게 이렇게 뭔가 수기로 이렇게 가격도 표기해뒀습니다. 예, 네, 왔는데 한번 입어볼까요? 네? 약간 남편 룩. 저는 이제 7층에 올라왔고, 아까 1층에서 봤던 하이메아연 또 작품이 또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느낌이랄까? 예술 작품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좀 구경도 할 수 있고 하는 좀 복합적인 공간 같은데, 뭔가 이런 데 오니까 제 조카도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올해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윤성이, 우리 윤성이 1학년인데 이런 공간 참 좋아해요. 살바도르 달리, 벤 고흐 같이 피카소 인마 바디. 우리 또 샤라우트 빈지노 선생님. Who is the artist? 누구야? 아, 귀에 붕대를 감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이 작가는 네덜란드에 태어나 프랑스에 활동한 화가, 발코니와 세세 투닥터치가 특징이에요. 정답! 빈센트 반 고흐. 카메라 감독님 그려드릴게요. 감독님. 아, 완성됐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인물화. 아, 저 지금 8층에 와 있는데 제가 너무 반가운 곳이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케아, 렛츠고. 챙겨가야지. 여러분, 시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제가 추천하는 거, 이게 스피커거든요, 이케아. 근데 이것보다 저는 큰 사이즈를 갖고 있긴 한데, 이케아 스피커가 진짜 괜찮아요. 안에 우퍼까지 있고. 대박, 여기가 팝업이긴 한데 진짜 이케아에서 파는 식품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냉동식품을 판매하고 있네요. 예쁘잖아요, 이런 거. 엄청 인기 제품들로 많네요. 이런 선반도 인기 진짜 많은 거거든요. 제가 조립을 진짜 못해가지고 이런 서랍 같은 거 혼자서 조립하면 저는 한 3시간 걸려요. 하루 종일 커넥트 현대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뭔가 나 오늘 한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넥트 현대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또 부산역이랑 가깝거든요. 집약적인 쇼핑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또 커넥트 현대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먹거리들도 있고 다양한 쇼핑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커넥트 현대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이제 커넥트 현대를 좀 더 즐기고 갈 테니까 먼저 퇴근하시고, 예, 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예, 먼저 들어가세요. 안녕.